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고 혹시 들릴 수도 있으니까 계기판 한번 꺼진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시작하니까 왼쪽에서 차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고 뭐 기어를 N까지만 넣고 계십시오. 그리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하면 출발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핸들 꺾었으니까 깜빡이 꺼지겠죠, 그죠? 전방의 신호 체크하시고요. 여긴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300m 유턴. 자, 10초 이상 정차 대기 시 중립을 넣는 겁니다. 자,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30m 진행을 해가지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차 없으면 질러 변경합니다. 자, 다 들어오고 나서 깜빡이 꺼줍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브레이크 속도 줄이면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부드럽게 들어오고, 이건 비보호 유턴입니다. 상시 유턴. 전방에 차량이 안 오면 유턴하십니다. 저 앞이 좌회전이니까 차가 안 오겠죠, 그죠? 그래서 핸들 다 돌리시고, 자, 오른쪽 끝차로로 들어갑니다. 보건력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깜빡이 꺼주시고 제한속도 60km 구간. 뒷코스는 여기 초록불 들어오면, 예,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앞차고의 안전거리는 달리는 속도에서 20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60으로 달리면 20을 빼면 40m, 40m 이상을 띄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km면 30m 이상. 그리고 정차 대기시는 앞차와 안전거리는 1m 이상, 3m 이내에 쓰시면 됩니다. 앞차의 뒷바퀴 살짝 보이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립 있을 때 브레이크 떼면 감점 먹으니까 브레이크 절대 떼지 마시고요. 세게 밟으면 다리 아프니까 뒤에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올 정도로만 살짝 밟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여기는 60km 도로니까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또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km 이상으로 15초 중에서 5초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7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70km 안 넘게. 커브길 주의하시고요. 자, 속도 유지를 과제를 정리합니다. 깜빡이 켜시고 불법 주차 있네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엔진러 변경.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그냥 1차로 진행할게요. 어차피 쭉 가다가 좌회전할 거니까. 전방의 신호등 주의하시고, 약 500m 앞. 500m 좌회전. 약 300m 좌회전. 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여기 감응 신호, 요 파란색 이 네모 안에 들어오시면, 예, 시간이 지나면 좌회전 신호를 줄 겁니다. 멈추고 중립. 자, 주황불 들어왔죠. 예.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예.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요. 예. 1차로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 여긴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50km를 넘으면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자,
자, 이거 브레이크 발안지고 주의하면서 갑니다. 좌우 확인.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 5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자, 핸드폰 건네는 사람 없죠? 약 150m 앞. 자, 150m 우회전. 자, 앞에 적색 전멸입니다. 그러면 일 정지했다가 하셔야 되고요. 불법 주정차 했죠? 그럼 여기서 그냥 우회전 하셔야 돼요. 우회전입니다. 오른쪽으로 손을 물고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이렇게 불법 주정차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오시고, 여긴 제한 50km구간 다시 좌측을 뺏기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깜빡이 끄시고, 60km만 넘으면 됩니다. 500m 우회전. 여기 또 서행하면서 좌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건네는 사람 없고 좌우 확인 출발.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직진하실 때 보이죠? 직진됩니다. 여기도 우측 좌우 확인하면서. 우측 카페 미리 키시고 약 150m 앞 점선에서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네, 진로 변경. 네, 깜빡이 껐다가 우회전 깜빡이 다시 바로 키셔야 돼요. 우회전입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건드는 사람 없죠?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오시고 바로 좌측 깜빡이 키고 왼쪽 보고 신호도 잡으시고요. 신호 바뀌었네요. 깜빡이 꺼주시고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네. 랜덤으로 나옵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 없으면 굳이 1차로 탈 필요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있으면 1차로 타야 되는 거고요. 또 감독관이 또 진로 변경 능력을 보기 위해서 과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진로 변경 한번 해보라고. 예를 들면 깜빡이 켜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추월을 할게요. 예, 이때 왼쪽으로 추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이렇게 추월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추월할 때 주의할 점은 속도를 너무 올려서 70km가 돼서 실격 안 되게 주의하십시오. 바뀌었을까 주의하시고요. 자, 150m 시험을 준비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신호 바뀌었네요. 그럼 깜빡이 꺼주시고요. 여기서 멈춥니다. 계속 초록불 들어와 있으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한 1km 지점에서는 신호등이 계속 초록불 주지 않아요. 그런 것도 예측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 바뀌고 출발하면서 다시 우측 깜빡이 켤게요. 이때 우회전 도는 차 주의하시고,
자, 기어놓고 지금 좌우 확인. 지금 우측 가까이 끼고. 자, 우회전 나오는 차 없죠?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차를 멈추시고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시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